안녕하세요.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사는 남자 일두남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 특징. 1. 부정적인 말투나 비속어가 입에 밴 사람. 그거 안 될 텐데, 그거 해봤자 뭐 되겠냐, 아 띠발 족발 같네, 전나 짜증나, 니미럴. 이렇게 부정적인 말투나 비속어가 입에 밴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그런 말투를 쓰는 자신이 멋있고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부정적 말투, 비속어로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굳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금 기분과 감정이 우선인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 반드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에게 시간과 돈을 안 쓰는 사람,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얻을 게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일반 친구 사이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호구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시간과 돈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만나며 감정 소비와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상처받기 전에 반드시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합니다. 3.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친한 친구가 잘 되고 잘하고 있더라도 불안해하고 배아파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친한 친구의 잘됨을 축하하고 선한 동기부여를 받아 자신도 그 레벨로 가려 하겠지만, 자신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같은 레벨에 있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같이 진흙탕에서 구르기보단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멀리서 열심히 구르는 모습을 지켜보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4. 틈만 나면 뒷담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 만나면 꼭 다른 사람을 까내리며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없을 땐 나를 까내릴 사람들입니다. 해봤자 아무 득도 없는 뒷담을 2시간, 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며 하는 걸 보면 참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 없으면 상대방의 인생을 어떻게든 물고 뜯으며 희열을 느낍니다. 뒷담이 일상인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를 두고 절대 그 뒷담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뒷담할 사람들입니다. 오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예전에 선배 회사의 경비원 두 분에게 인사를 항상 드리고 감사하다며 종종 음료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은 그때마다 고맙다고 항상 나에게 인사하셨지만, 두 번째 분은 나중엔 인사도 안 받고 음료수를 안 줄 때는 오늘은 없어? 라고 반만을 하더군요. 좋은 마음으로 베푼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봅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상대방의 호의를 감사히 여기기보다 당연한 듯이 여기고 더 큰 것을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손절하는 게 답입니다. 함께 했을 때 서로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받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정적인 말투나 비속어가 입에 밴 사람. 2. 나에게 시간과 돈을 안 쓰는 사람. 3.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4. 틈만 나면 뒷담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 오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저는 아닙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